그 시간 광주로 가는 희진 씨. 길동무는 별이다. 오늘 뭐 먹었어? 고기랑 행밥이랑 시금치 나왔는데. 시금치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래 엄마 집에서는 먹으라고 안 할 테니까 급식에 나온 거는 조금씩 다 먹어봐. 조금씩 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골고루 먹어봐봐. 집에서 맨날 고기만 먹잖아. 별이의 상담을 위해 학교를 조퇴하고 나서는 길이다. 둘째만 신경 쓰느라고 첫째는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별이가 상태가 좀 많이 심리 상태가 많이 불안해서 간혹이긴 하지만 요즘 별이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의젓해 보였는데 아직은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치료 잘 받고 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재밌지? 선생님 만나는 거. 별이야 갔다가. 여기 장바지 있었네요. 네. 이따가 네. 이따가 올게요. 별이 하고 있어. 웃으며 별이를 들여보내긴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다. 아이 교육 문제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희진 씨가 의지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같은 발달 장애를 가진 엄마들인데 복지관에서 만나가지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애기 이야기도 하고. 거침없이 고민을 털어놓는 희진 씨.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 느낌 창피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마음이 다 섞여 있는데 근데 동생들이 와가지고 아 쟤는 왜 저래? 막 그 계속 그러면은 그 다른 애들 오면은 아 내가 장애라고 몇 번 말했어? 막 진짜 너무 힘들 때나 별이 아빠 그 말을 하잖아. 나중에 시설 보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위안이 되는 거야. 아 끝까지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다가 또 어떻게 애를 또 그랬다 마음이 오락가락해 오락가락. 희진 씨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는 결이었는지도 모른다. 남편의 말은 그 멍에를 원하면 벗어도 된다는 뜻이었다.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건 결의를 향한 죄책감이었다. 끝났어? 잘했어? 이거 뭐야? 앉아봐. 별이 뭐 사주고 싶어가지고. 어때? 좋아. 너 집에 슬라임 그거 남아있잖아. 첫째 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작은 선물로 풀어주려는 엄마. 야, 간이 진짜 잘 됐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매장에서도 못 먹고 햄버거 먹고 싶은데 차에서 먹고. 어때? 맛있다. 별이야. 별이 엄마 하고 싶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 저번에 별이가 슬라임 순대 딸치에 놨는데 나만 혼낸 거? 응. 그것도 엄마 미안하지. 힘들고 짜증나는 일 있으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엄마한테 바로 이야기해. 엄마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 사실 너무 힘들었어. 너무 불편했어. 그렇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 혼자 삭히려고 하지 마. 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야. 엄마가 다 해줄게. 응? 별이와 결이 모두에게 엄마란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다.